안녕하세요. 클래시컬입니다. 오늘은 오토매틱 무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잘 보이는 시계를 하나 구매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시계입니다. 스와치 그룹에서 제조하는 켈빈 클라인의 스윙 모델입니다. 이건 1999피스 한정판이었고, 사파이어 글라스의 ETA 2824-1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테일 가격은 599달러였고요. 제가 클리어런스 세일 가격으로 한 130달러 정도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ETA 2824 무브먼트 가격이 한 200달러대라 가지고 무브먼트만 보통 켈빈 클라인의 인피니티를 포함해서 시계는 무브먼트를 사면 시계가 배송된다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한정판이라 가지고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는 스켈레톤이라는 매력으로 무브먼트를 구경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1999 피스 한정이라고 했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재고가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스윙을 통해서 무브먼트에 대해 궁금한 점을 몇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ETA 2824는 범용 오토매틱 무브먼트입니다. ETA 수정 무브를 사용하는 모든 무브먼트에는 약 이것과 비슷한 특징이 특성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매뉴얼에서 이제 나오는 네, 사항을 보려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요거로 돼 있는데 뭐 여튼 뭐큰 내용은 없고요. 다행히 또 한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글에는 쿼츠, 크로노그래프만 있고 이 오토매틱 시계에 대한 매뉴얼에 빠져 있습니다. 어차피 ETA 무브먼트라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특징들과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에 있던 걸 빼고요. 지금 나토밴드를 체결해놨는데 원래는 가죽 스트랩.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내용은 핸드와인딩을 하면 바로 움직이는가. 두 번째로 확인해 볼 내용이 핸드와인딩을 하면은 로터도 움직이는가. 세 번째로 확인해 볼 내용은 대체 몇 회를 해야지 풀와인딩이 되는가. 네 번째로 확인해 볼 내용은 오버와인딩 여러분들 무서워하시잖아요. 오버와인딩이란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입니다. 참고로 와인더에 보통 보관을 하는데 오토매틱 시계 같은 경우는 제가 와인더에 보관을 합니다. 근데 이번 영상을 위해서 리저브를 아예 받아내기 위해서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ETA 2824 무브먼트는 파워 리저브가 38시간에서 40시간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저브가 다 됐을 때는 30회 정도 핸드 와인딩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맞추고 사용을 합니다. 핸드 와인딩을 했을 때 보통 30회 정도가 중간 정도 상태이고 한 50에서 60회 정도 하면 풀 와인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래요. 핸드 와인딩을 하면 바로 움직이는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예 멈춘 상태죠. 와인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2번째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일단 20번을 해보겠습니다. 13번, 14번, 15번. 지금 보면은 핸드 와인딩을 했을 때 보통은 30회 정도, 핸드 와인딩을 하면은 이제 헤어스프링을 감아서 운동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야 이제 초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뭐 쉽게 말하면 최대 정지 마찰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과 비슷한 개념이다. 몇회 움직여야지 돌아간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헤어 스프링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감겨 있는. 원래 아까는 바깥쪽으로 다 붙어 있었습니다. 이 헤어 스프링이. 근데 지금은 약간 전체적으로 퍼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퍼지게 됐고, 엔드 와인딩을 해서 이게 점점 이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와인딩 하면 할수록 그게 이제 파워 리저브가 축적이 되는 상태죠. 지금 계속 해보겠습니다. 15번 지금 돌린 상태고요. 20번을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10번씩 제가 좀 나눠서 하려고 한 이유는 지금 말하다가 이제 또 보여드리고 하는 게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 20번을 감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확인해 볼 내용이 핸드와인딩을 하면 로터가 움직이는가입니다. 이제 백을 한번 돌려서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로터가 보이고요.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이 됐죠. 로터는 막 심하게 움직이지는 않고요.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있을 때는 이제 내려왔죠. 이제 그냥 이 중력 때문에. 30번을 일단 돌렸습니다. 배럴이 많이 이동을 한 상태고요. 헤어스프링이. 30번을 지금 돌린 상태고, 세 번째 이제 풀 와인딩을 몇 회인가. 지금 30번에 감았으니까 추가로 한번 카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배럴 낸다. 이 헤어스프링을 한번 잘 확인을 해봐 주세요. 집중을. 조금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풀 와인딩이 되게 되면.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어떻게 되냐면요. 헤어스프링이 지금 계속 감기고 있는데, 이풀 와인딩이 되게 되면은 스프링이 더 이상 감기지 않고 이쪽으로 아마 지나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감기지 않아서. 지금 41번 됐고요. 41번,
만두 번, 만세 번, 만네 번, 만 다섯 번, 만 여섯 번, 만 일곱 번. 지금 지나갔죠? 만 여덟 번, 만 아홉 번, 오십 번, 오십한 번. 자, 51번째, 지금 다시 두 번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죠. 첫 번째부터 감았을 때는 이게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50번째부터, 49번째부터 지금 이제 돌릴수록 이게 함께 헤어스프링 끝이 보이는 게 보일 텐데요. 이게 더 이상 헤어스프링이 감기지 않고 전체 이 전체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풀와인딩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오버와인딩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구조가 함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버와인딩이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건 아주 국소 특정 모델들만 그렇고, 보통 오토매틱은 오버와인딩이 안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ETA 자체의 이제 기본 라인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제 다 걱정 붙들어 매시고 즐거운 시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풀와인딩이 됐으니까 시간을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10시 51분이네요. 데이트가 없는 모델이라서 참 편하죠. 10시 51분. 네, 다 됐습니다. 재밌죠? 스켈레톤 모델이 이런 것들이 참 재밌습니다. 지나가는 것도 볼수 있고요. 조금 더 와인딩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죠. 여기서도 스프링이 더 이상 감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 같이 돌아가죠. 뭐 스프링 끊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없이 돌리시면 됩니다. 자,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자, 같이 돌아가죠. 이 정도 한 50회 돌리면은 거의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